그 양반이 제가 홍익명입니다. 아, 네, 네. 네. 어제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웬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황교안이를 이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. 그 당 안에서. 예. 선생님 찾아와서 아니면? 아니 어제 TV에 나왔던데. 그래요? 보수의 뭐 어떤 이의라 보수의 목적이라고 그제는 안 했지만은 박근혜를 구해내는 거. 그걸 이제 잊어버렸다. 뭐 이런 식의. 그걸 바꾸면은 지금 당장 그러면 이 보수의 회복 혹은 보수의 반격이란 것은 박근혜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보수의 회복이고 완거이냐. 보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참 그 마음 깊이 애를 쓰고 회복하려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참 그래서 과거하고 뭘 끊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보수의 회복이 기껏 박근혜를 광고했을 거네.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기회를 세워 얻으려고 노력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수파의 부활 내지 혹은 그 보수파의 재건이 재건의 결과라는 것이 혹은 목적이라는 것이 구세대 구체제 그거 회복하는 거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 지경이 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. 이른바 왜 이렇게 보수파라고 하는 실체가 이렇게 약하냐. 이상한 짐들, 그 친일파 같은 짐. 그게 대표적인.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. 짐을 짐이고. 짐. 그거는 이제 도저히 아무리 우리가 미국하고 뭐 동맹이다 해도 그 편들은 또 가끔씩 이상한 결정으로 팔을 갖다 바꿔놓는다고. 이른바 우리가 이제 보수파라고 했던 기득권 세력들 또 그 자기들이 지켰던 가치조차 뭔지도 모르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잃을까 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지 않나요?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취약하냐 그럴 겨를이 없을 거야. 지금 자기 가질 것이 잃을까 봐 두려움보다는 난 공권력의 그 정말 네네네네네 오락하면 꼬락꼬락 가야 하십니까? 저거 원래 저쪽이었는데 언제 돌아섰지? 가는 사람들이 들이 있을 건데. 예, 예, 예. 있죠. 예. 예. 새로운 투자, 뭐, 더 큰 걸 얻기 위한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,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공권력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더. 두려움이 더. 손해에 대한 걱정. 이거 안 들었다가 당할 수 있는 거.